2030 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이 6월 말 기준으로 총 271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데일리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6월 2030 세대 가계대출은 27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0% 폭증했습니다. 반면 같은 기간 40대 가계대출 증가율은 8.8%, 50대는 5.3%를 기록했습니다. 2030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의 70%를 차지해 가계대출 급증은 주택 패닉바잉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입니다.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고 자칫하면 영끌로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층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추경 매수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.